아이고 오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일로 오시죠. 예, 예. 아유 일로 오시죠. 도너츠인가요? 제가 자, 하고 있는 껌이. 아, 좋으세요. 아, 영주에서 오신 분, 영주가 도너츠가 유명해서. 아이고. 미처 생각 못. 아, 아니, 자, 앉으세요. 예, 예. 자,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암존에서 히트를 친 K 호미의 아버지, 우리 대장장이 성 노기 선생님이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몰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호미가 그 원예붐은 탑10에 들어가지고 경북 영주의 한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호미가 미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지난해 원예부문 판매 순위 10위권에 올라서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요. 벌써 52년째 대장간 일을 하는 66살 성노기 씨를 움직이는 건 오로지 감입니다. 정확한 온도에 재보진 않았을 때 우리가 눈은 육안으로만 아,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이랬다. 감이죠. 호미 파더. 아, 호미 파더네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근데 우리 제작진 얘기 듣기로는 좀 출연을 좀 고사하셨다고. 아 근데 어떻게 좀 출연을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 애들이 아 이 프로그램만큼은 아버지 하셔야 된다. 이야. 자, 아주 유재석 씨 우리 애들 좀 다 팬이더라, 광팬이더라고. 아 그래요? 예. 이번에 한번 아버지 가세요. 아 요즘 그 저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 네. 그 자녀분들께 그렇죠. 우리 주변 분들께 유퀴즈면 나가라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네.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세요. 아, 저도. 아니 요즘도 좀 아마존에서 호미가 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예. 방금 이제 아마존이라니까 아마존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 입소문을 타고 다른 나라도 너도 팔아보자 나도 팔아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4~5개국으로 나가고 있고 올 금년 같은 경우도 한 대충 10,000개 넘을 거예요. 아니 요즘 저기 뭐 몸은 뭐 주문량이 밀려 들어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예. 기분은 진짜 좋으시겠어요. 아우 정말 뿌듯하고 좋지요. 뭐. 야 예. 이게 좀 그 호미가 인기라는 건 어떻게 해외에서 인기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 뭐 기자분이라고 하면서 그 아니면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예. 아마존에 가서 사장님 호미가 인기가 열풍이고 하도 반갑고 좋아서 전화드렸어요. 취재하러 나갈게 하면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그 전화를 들으면서도 내가 흔하게 들었는 거는 윌리엄 제드 아마존 강 같은 거 들어본 그런 단어는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 강에 누가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내 호미를 거기서 뭘 작업하는 걸 누가 보고 왔나.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아마존에 거기 계신 분이 호미로 내 호미로 어떻게 보고서 왔나 농사를 짓는 걸 보셨나. 아니 근데 외국에도 이제 꽃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호미에 좀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내가 호미를 특별히 개발했는 것도 아니고 조상님들이 머리가 좋으셨는데 지혜로운 게 있던 것 같아. Hey, what I want to show you today is called a homi. It's a type of gardening tool that was originally used in Korea. They're basically thousands of years old. Like this Korean hand plow, which is known as a homi. This tool does everything. And see these ugly weeds? Gone. Here's my homi. That's what you're gonna, I'm gonna using this. The American style one, it's kind of boring. It doesn't look very innovative. Regular old-fashioned. Regular old-fashioned. It's a primitive technology, and this is very advanced.새가 불살고서 나오면은 새가 식기 전에 완전품이 나와요. 그 식는 시간을 기다려주질 않아 새가. 이거는 이제 호미란 제품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우습게 보여지는데 이 제품이 참 보기보다 어려워요. 이게 뭐 이런 구부리는 각도라든가 예 각도도 이 각도에 따라서 작업하시는 분이 팔이 좀 힘이 들고 안 들고 차이가 나고 또 이렇게 얇아야 좀 작업하는데 풀 같은 것도 뺏쪼가야 땅도 파고 한데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으면 이 호미 자체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두꺼워야 돼. 아 이게 또 이 참 이게 그래도 쨍글 때 힘을 써야 되니 또 단단해야 되니까 이쪽은 또 두꺼워야 돼. 두꺼워야 되고 아.
아니 이게 좀 그 대장간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3년. 오, 그럼 저 몇 살 때부터 대장간을? 한 게 좀 불행한 인생이었죠. 뭐 한편 따지면은 옛날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저희 초등학교 때는 6학년을 올라갈 때 진학반과 비진학반을 따로 아마 분리했어요. 예전에는요. 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진학 자체를 포기를 했지 뭐. 국민학교 졸업하던 애에 우리 매형이 이 대장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일 좀 도와달라고 우리 매형이 오셨어. 막내처럼 진학 못하고 노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매형 자전차 뒤에 타고 따라갔는 게 지금 일을 이 대장간에 그만 그 시작이 됐고 53년을 하시게 된 평생을 되는... 대장간 직업으로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렇게 사실 일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뭐 여자나 남자나 다 일선으로 뛰었거든. 또 형편이 더 어려우면은 나무 집에 가던 등 다 이랬어요 그 당시도.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매형도 이제 시골 면단에 조그만하게 이제 수선하는 대장간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14살, 15살에 드니까 조금 매형도 좀 부담스러우셨겠지? 그냥 밥만 먹이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그렇게 데리고 있을 형편도 안 되고 내가 조금씩 커가니까 좀 월급도 줘야 될 거고 좀 이제 생활비도 더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등 말씀을 하시더라고. 또 매형하고 이제 어른들끼리 아는 이보다 더 큰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 하는데 천하만 가면 월급을 한 500원 준단다. 500원이요? 응, 그 당시 나는 그 당시 500원이면 한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큰 돈이에요. 사랑가마가 한 2천원? 할 때예요? 2, 3천원 밖에 안 할 때니까. 아... 우리 초등학교도 저였었고 밥을 굶은 친구들이 많았고 저도 초등학교 때는 한때는 밥도 많이 또 끼니도 건너받고 그러니까 그 귀한 시절이었죠. 뭐 이게 저 우리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의 이 분들께서 정말 배를 굽는 게 진짜 뭐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지금은 상상을 못할 거야 젊으신 분들은. 그렇죠. 밥을 한때 굶어도 오늘 뭐 점심 바빠서 한때 건넜으면 그런가 보다 우유 한 개 먹고 내줘 이랬지만 그 당시를 한때 건너뛰면은 배가 허기져서 일을 못할 만큼.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도 배부르게 한번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배고픈데 거기까지 한때까지 건너버리면 엎어지는 거야. 배부르게 많이 못 먹고. 그래서 공장 생활이 좀 나머지 이 대장간 자체가 간의 공업이 많이 놀아야 1일 아니면 15일. 한 달에 하루 쉬고 하루 아니면 이틀. 1일날 놀고 15일날 놀고. 아, 네. 1일 15일. 토요일 뭐 주말 이거 없어요? 주말이란 게 당시는 그 당시 근무도 출퇴근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간내고 아 내일 바쁘다 좀 일찍 일어나라 이러면은 여름 같은 보통 한 7시 전후 이래가 일어나서 아침에 작업을 하다가 보통 막 8시까지 화나잖아. 그럼 막 8시까지 작업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것도 기술자들 얘기지만 꼬마는 그 집에서 먹고 자니까 또 대충 공장 청소라도 좀 해놔야. 아니 그러면 놀고. 그럼 쉬는 날은 뭐 하셨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흔히 쉬는 게 이제 뭐 딴 데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는 게 소원이지. 우선 뭐 빨리 한시에 더 자고 싶은 생각이. 아, 이 좀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때도 뭐 참 뭐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시절도 많았지 뭐. 이렇게 막 또 상상이 안 가실 거야. 여름 삼복대 여름에 그 당시는 선풍기라는 게 없었어. 아니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요? 아니 선풍기도 없었어. 에어컨은 뭐 생각도 못했고 선풍기도 없이 불 앞에서 일한다는 거는 아니 그냥 있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일을 하면서 불 앞에서 열이 그거 사람이 못 견딜 텐데요. 그러면 뭐 소금을 갖다 놓고 아니면 간장 한 줌 한 마리 한 숟가락씩 먹어가면서 이랬어요. 탈수 현상만 간장이나 이런 거 간장 같은 걸 한 숟가락씩 먹고 상상이 가겠어요. 야, 근데 이거 힘든 걸 넘어서서 이거는 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장간 대장쟁이 일은 잘 못 배겨놔요. 그럴 것 젊은 같아요. 사람들이 대장쟁이 일하는 사람은 집에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다. 왜요? 집에 밥이 있으면 그거 있겠어 도망가 집에가 밥 먹지. 그 어린 나 10대 나이에 집에 가도 밥이 없으니까 이걸 배겨놔야 오늘 저녁을 먹고 하루하루 그냥 한 달씩 살아가는 게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이걸 버티셨어요? 저 역시 그 중에 하나였지 뭐. 이게 제가
삼남일녀의 막내인데 우리 세대 때는 막내는 크기 전에 아마 부모님은 한 번 돌아가셔. 연세가 있으니까. 그 우선 또 뭐 내가 이제 버텨놨는 건 그래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어차피 시작을 했는 거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가난을 이겨내겠다는 철이 좀 일찍 드는 것 같다. 야, 가난을 예. 벗어나고 싶다. 예. 아, 근데 월급이 그 당시에 만 원이라 치면 8,9천 원을 저금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밤에도 일하겠다고 해서 예. 야근도 자원하시고. 저는 빨리 내가 처음에는 아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조금 편하게 도와드리겠다. 도와드렸다 한 생각을 했는데 다 크기 전에 아마 아버님 돌아가셨지.